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얘기부터 시작하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없이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만드셨어요. 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별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아, 있으라. 그러니까 별이 생겼어요. 네, 아, 예쁜 별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별아, 이 세상을 만들겠다. 이 세상을 바다도 만들어야지.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게는 예쁜 꽃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풀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부추도 자라고 파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그리고 맛있는 토마토도 자라고. 그랬더니 꽃들아 예쁜 꽃들아 피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꽃이 생겼어요. 대박이야? 예쁜 꽃이 생겼어요. 아 예쁜 꽃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꽃만 가지고는 안 돼. 꽃이 말을 못하잖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바닷속에 막 헤엄쳐 다니는 걸 만들어야지. 바닷속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닷속에 막 헤엄쳐 다니는 걸 만드셨어요. 바닷속에서 막 꼬리를 치면서 그래요. 막 헤엄쳐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짠 짜자잔 뭐가 됐어요? 물고기가 됐어요. 물고기. 네 물고기들아 네 너희들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알도 낳고 그리고 바닷속에다가 집도 짓고 재미있게 잘 살아야 돼. 네 바닷속에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물고기 두고 나서 보니까 꽃과 꽃 사이를 막 다니는 곤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왜냐면은 그쵸 메뚜기, 벌, 나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예쁜 벌레들아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수를 옮겨다오. 그러니까 여기저기 벌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예쁜 벌레들이 막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데 야 이 벌레들이 이상해요. 애벌레가 점점 자라면 꼰대기가 되고 꼰대기가 좀 자라면 나중에 예쁜 곤충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만드세요. 잠자리를 만드셨어요. 잠자리. 야 잠자리야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거나 네 그 잠자리들이 막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수를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더 많아진 거야. 그 하나님이 가만히 또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새를 만들자. 새. 그래가지고 새는 날개를 주는 대신에 손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손이 없어 밥을 어떻게 먹어? 그 대신에 이 부리를 뒤죽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부리로 다 쪼아먹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새는 손이 없어요. 발목고 부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부리 가지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부리로다가 막 배도 쪼아주고 막 지렁이도 막 쪼아먹고 물고기도 막 꿀꺽꿀꺽 마시고 먹고요. 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한 새를 만드셨어요. 새. 따라서 하세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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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를 만드셨어요. 새가 나면서 물 속에 있는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하루를 만날 떠다니기도 하고 새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주 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동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동물들은 날개는 없는 대신에 모든 동물들마다 무기를 주어야지. 날카로운 이빨 아니면 뿔 아니면은 발톱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애니멀을 만들어서 애니멀. 그래가지고 이 애니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미치는 새들도 만들었어요. 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토끼도 만들었어요. 그래. 토끼도 만든다, 토끼. 토끼는 귀를 길게 가지고 만든다. 귀를 길게 하고, 앞다리는 짤록하게 하고, 뒷다리는 길게 해야 뛰어오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서 토끼를 만드십시오. 토끼 대신에 토끼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앞다리는 짧게, 뒷다리는 길게. 그래가지고, 오, 토끼가 한 마리가 딱 탄생했어요. 그래. 기린도 만들자, 기린. 기린은 높이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을 길게 만들어야 돼, 목을 길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옳지. 다리도 길어야 되겠다. 다리도 길쭉하고. 목도 길쭉하고 그러면은 더 높이 있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가 쉬울 거야. 기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막 걸어다니게 해야 돼. 짐승처럼 네 발을 쥐어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혜를 줘야 돼. 지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꼭 밝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사람에게는 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어 다니면 안 되고 걸어 다니게 해야 돼. 걸어 다니게. 그렇지.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똑똑하게 하나님을 닮게끔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 형상. 그래가지고 좋아.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코에다가 김을 불어넣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똑똑했어요. 짐승들을 분달라서 똑똑했어요. 말도 잘했어요. 다른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하죠? 그치,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얘들아,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 하나님의 세상. 맞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돼. 다 따먹어.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이 너희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건데 너희들 본 줄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 동산나무 한가운데다가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고 절대로 건드리지만. 무슨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 어휴, 벌써. 절대로 따먹지 마.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예, 지킬게요. 그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 정말이에요? 그 대신에 약속은 지킬 수 있지? 예, 약속을 지킬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잘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 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보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바보지. 그치? 그런데 기분 일이야.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어. 오늘 남학생 나와. 그리 운동화 중학교 1학년 나. 이 마귀가 엉큼한 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그만 꼭 잡아요.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짐승이 있었어. 제일 간교한 짐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은 바로 뱀이었어. 보세요. 뱀이었어요. 이거 볼 수 있어. 이 뱀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맞다네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얀 마음이에요. 하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더럽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데 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뱀처럼 두글두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뱀처럼 막 욕을 하고 뱀처럼 막 남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깨물고 미워하고 입에서 막 독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더 이뻐요? 어떤 마음이? 아, 이 마음이 더 이쁘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신경질을 부리고 동생을 미워해서 막 죽이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소설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막 주먹을 때리면 막 화가 나니까 집에 가서 막 쇠를 막 갈아가지고 쇠를 갈아서 칼을 만들어요. 네가 나 주먹으로 때렸지? 야! 그래가지고 칼로다가 죽어요. 칼로 찔리니까 너무 분하잖아. 그러니까 네 저놈이 날 칼로다 찔렀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더니 또 집에 가가지고 길다란 창을 만들어서 또 야 덤벼 야 창으로 찔러.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네 저놈이 날 창으로 찔렀어. 나는 가만히 참을 수 없어. 나는 저놈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더울 시무시한 고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저놈을 복수할 거야. 저놈이 지난번에 나 창으로 찔렀어. 그러니까 나는 저놈을 이 화살로다가 찔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화를 만들어요. 화. 그래가지고요 저 앞에는 비죽하게 만들어야지. 비죽 옳지. 비죽하게 해가지고 저놈이 날 지난번에 창으로 찔렀으니까 이야 뼈 하면서 또 창을 만들어요. 화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에이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부처님 믿어도 돼. 부처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산신령 믿어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각종 귀신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 아, 좋은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골고다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사실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생겼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와서 예수님 잘못 됐어요.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 아빠 속을 새기고 엄마 아빠 몰래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무슨 거짓말을.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이제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